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게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닌데 풍문에 들리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계속해서 10수년간 대응하시면서 변호사비 때문에 집을 내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팩트체크는 안 된 거예요.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 정치 후원금 계좌는 이미 다 막혀있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나 민주시민들이 생각하다가 사모님 김혜경 여사 책을 사서 인쇄라도 받게 해드리자 이랬는데 이게 기사화 됐어요. 책 사서 이재명 돕자. 김혜경 6년 전 책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대요. 아 예. 밥을 지어요. 정치인들 책들 제가 많이 지금까지도 홍보를 했었는데 이 책은 정치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요리책입니다. 요리책. 특히 가정식. 이재명 대표 사모님 김혜경 여사가 27년간 가정주부로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가정식 요리들 노하우들 시어머니한테 배운 노하우들을 요리 레시피 책이니까 이거 5권 10권 사셔가지고 주변에 주부분들이나 선물 주세요. 요리책이니까 좋다고요. 좌파 우파 진영을 떠나서. 그래서 2018년 출판한 책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김혜경 여사의 책 밥을 지어요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에 속해 있다. 지지층의 구매 행렬 덕분에 김 여사의 책 밥을 지어요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차트의 단숨에 순위권에 올랐다. 김혜경 여사가 27년간 정리한 집밥 레시피. 집밥이 중요하죠. 엄청난 대단한 요리가 아니라 집밥. 요거 좋은 레시피 아닙니까? 삼시세끼 밥은 먹어야 된께.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메뉴, 이재명 전 대표의 보양을 위해서 차린 메뉴 등 집밥의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이게 오늘 4시 기준으로는 예스24에서는 1등이에요 지금. 예스24 1등. 2등이 유시민 밀정불악체의 책이 2등입니다. 유시민은 뭘 해도 떼돈만 버는 일정 꽃길을 선택한 거죠. 민주시민들이 몰빵으로 몰아줘야지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는 계속 유시민이 1등이었어요. 하여튼 예스24에서는 1등을 했고 교보문고는 상위권이었는데 한 5시 업데이트된 걸 보니까 교보문고가 우리나라 셀러의 상징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점이죠. 교보문고 베스트1이 됐어요. 김혜경 여사의 밥을 지어요. 아 박수. 이게 민주시민들과 이재명을 지키는 유튜버들의 좋은 선동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 사모님 김혜경 여사 책에 대해서는 친문 수박 애들도 다들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새날도 이 책 사자고 그러고 재명이네 마을도 이재명 이름 발휘하는 애들이니까 김혜경 여사 책 사주자고 이렇게 동참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시민들이 많이 사서 김혜경 여사가 생활비 쓰고 재판 변호사비 쓰고 도움을 드려야죠. 원래 사기꾼들이 속마음은 이재명 뒤로 어떻게든 조지고 싶어 하지만 겉으로는 한 번씩은 이재명 지키는 쇼를 해줘야지 뽀록이 안 나죠. 하여튼 유시민 밀어내서 다행이에요. 교보문고에서 1등을 했으니까 드디어 김혜경 여사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조국, 정경심, 조민까지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들어주는 적폐 세력들의 선동질. 근데 김혜경 여사는 우리 민주시민들이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들어줬어요. 아 예. 방송에 초대 좀 해라 적폐 방송국들아. 요리 방송에 초대도 하고 김혜경 여사 종편도 나오게 해서 돈벌이 좀 하게 해야 되는데 말이야. 어떻게 조국, 조민은 마구 핥아주면서 이재명 대표님 부인 김혜경 여사는 방송에 어떻게 나오지도 못하고 아드님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아들은 지금 취업도 못하고 있고 근데 조민은 왜 이렇게 마구 핥아주나. 연예인을 만들어주나.